앞서 설명드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방법론의 기본 구성 요소인 오브젝트, 즉 객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은 형태적으로, 구성 형태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앞서 슬라이드를 통해 다수의 코드와 다수의 데이터를 묶어 하나의 독립적 단위로 설계한 것을 객체라고 했었는데요. 객체를 해석하는 방법에는 지금처럼 형태적 요소로 봤을 때는 다수의 코드를 가지고 있는 함수와 다수의 데이터, 이 함수를 수행할 때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묶어준 형태로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다면 객체라고 함은 모든 코드와 즉 함수와 데이터로만 묶어준 단위라면 모두 잘 만들어진 객체라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 거기에 따르는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모든 코드와 데이터를 묶은다고 해서 좋은 객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실질적인 객체는 어떠한 코드와 어떠한 데이터를 묶어야만 좋은 객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좋은 오브젝트란 객체지향 패러다임에 맞도록 오브젝트를 구성하는 것이 되겠지요. 오브젝트를 구성하는 관점에서 형태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관점에서의 오브젝트도 정확하게 이해하신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구성하셔야만 잘 구성된 오브젝트를 만드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브젝트라고 하는 객체지향의 기본 단위인 오브젝트를 좀 더 철학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오브젝트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고민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저희가 보통 오브젝트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오브젝트란 하나의 책임 또는 하나의 역할, 롤이라고 하죠. 역할을 가진 단위로서 그 역할과 관련된 다수의 기능과 다수의 데이터로 구성을 하셔야만 정확한 오브젝트를 구성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브젝트는 다수의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코드, 즉 함수와 데이터로 이루어진 형태를 오브젝트라고 했었는데요. 그럼 아무 코드나 아무 데이터를 묶어주기만 하면 하나의 오브젝트가 되나요? 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의 오브젝트 안에 구성된 코드와 데이터는 그 하나의 정해진 기준, 역할, 하나의 역할과 관련된 코드와 데이터로 구성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즉, 기준, 하나의 기준은 책임 또는 역할이 되겠고요. 그 역할과 관련된 코드와 데이터로 구성을 해줌으로써 하나의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 적 실행 단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독립적인 실행 단위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실제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인 데이터와 코드를 모두 갖고 있는 단위, 앞서 설명드렸었죠. 단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역할에 관련돼서는 독립적 실행 단위로 오브젝트를 수행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하나의 OOP 프로그래밍 안에 구성된 오브젝트를 제가 동그라미로 표현을 하자면 오브젝트 동그라미로 표현된 이 오브젝트는 각자의 나름대로의 하나의 역할을 가지고 있어서 전체적인 프로그래밍을 실행하는 데 있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전체 프로그래밍의 효과가 실행 결과를 산출해내게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저희가 하나의 학급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선생님이라고 하는 역할에 해당하는
네, 오브젝트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장이라고 하는 오브젝트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구성원들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즉 하나의 반을 구성하는 각각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하나의 반을 네, 운영하듯이 오브젝트,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에서의 오브젝트 역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즉 프로그래밍 하나를, 프로그램 하나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로 하는 역할들로 구성하셔야 되는 거고요. 하나의 그 역할을 수행하는 단위를 오브젝트라고 본 것이죠. 이러한 오브젝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할을, 두 가지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반드시 하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반에 구성된 선생님도 있고 반장도 있고 또는 뭐 미화 부장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갖추고 있는 구성원들이 있었을 텐데요. 반장이면서 동시에 선생님이라고 하는 역할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예를 들어 반장이면서 청소반장도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물론 현실에서는 두 가지 역할, 그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독립적 단위들이, 구성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방법론에서는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좀 더 각자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요. 유지할 때, 보수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하는 객체만 교체하거나 수정함으로써 그 비용을 전체적인 어플리케이션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어 그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해당하는 오브젝트는 반드시 하나의 역할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객체 지향의 전체이자 또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중요한 요소를 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객체 지향에서 말하고 있는 객체라고 하는 단위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왜 유지보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했을까요?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지만요. 오브젝트라고 하는 지금 파란색 동그라미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오브젝트라고 하는 애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각각 하나씩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특정 역할에 관련된 객체에 대하여 교체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수정이 이루어지거나 삽입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객체라고 하는 건 독립적 단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외부에 대해서 예, 새롭게 어떤 역할이 삽입이 됐다 하더라도 다른 오브젝트의 코드에 영향을 주거나 데이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적 단위로 삽입이 되고 또는 삭제가 될 때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해당하는 객체의 역할만 교체하고 변경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코드들에 이미 있는 기존의 객체들은 변경되거나 수정하실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오브젝트라고 하는 객체 지향의 기본 단위들은 독립적인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역할에 대하여 수정이 일어나거나 변경이 일어났을 때 다른 객체들에게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었던 프로그래밍 방법론에 비해 훨씬 더 유지보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오브젝트를 좀 더 네, 실전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예제를 하나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의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안에는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방법을 적용한 프로그램 하나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저한테 필요로 하는 오브젝트, 즉 역할은 의사라고 하는 역할과 변호사라고 하는 역할을 필요로 해서요. 각각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 단위인 오브젝트로 정의를 했고 현재 오브젝트는 하나의 독립된 영역을 동그라미 형태로 표현을 해서 각각의 역할을 예, 표시를 했고요. 이때 의사라고 하는 역할은 말 그대로 의료에 관련된 행위를 수행하고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의를 내려야겠지요. 그래서 필요로 하는 의사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의료 전문 지식을 네, 다음과 같이
데이터로 표현을 하게 되겠고요. 이러한 데이터, 의료 전문 지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상담 서비스와 진료 서비스, 수술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하여 저는 제 어플리케이션 내에 의사라고 하는 역할을 하나 정의를 해두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들이 수행하고자 하는 시나리오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실 때 객체지향을 적용하도록 한다라고 하면 이와 같이 객체, 원하는 그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하나의 소프트웨어에 수행되어야 할 역할들을 정의를 내리시고 그 역할에 맞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행할 수 있는 코드들로 구성을 해주시면 하나의 역할을 갖고 있는 오브젝트를 정확하게 정의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때 하나의 역할을 구성하게 되는 데이터는 그 역할을 표현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특징 또는 속성이 되기 때문에 자바에서는 이렇듯 오브젝트라고 하는 하나의 역할 안에 그 역할을 결정짓게 하는 데이터를 속성이라고 부르도록 했고요. 이러한 속성은 실제로 구현을 했을 때 변수의 형태를 띠게 되기 때문에 객체지향 언어 중에 하나인 C++ 같은 경우 이러한 객체 안에서는 그 객체의 역할을 설명할 데이터를 하나의 그 역할 안에 있는 구성 요소를 멤버라고 표현하고 그 멤버의 변수 형태를 띈다고 해서 멤버 변수라고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 자바에 에서는 이 용어를 멤버 변수라고 하는 용어 대신 그 역할을 결정짓게 하는 속성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또는 필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즉 이러한 속성은 변수의 형태를 띠게 돼서 어떠한 값을 갖고 있는 형태로 정의를 하시게 되겠고요.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제로 이 역할을 수행하는 코드 부분 코드 부분은 함수라고 하는 형태를 띠게 하여 그 안에 하나의 객체 안에 같이 선언해주고 이 함수는 이 공유되어 있는 데이터 즉 변수를 접근에 대한 제약 없이 언제든지 원할 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C++의 경우 이러한 함수를 형태적으로는 코드를 수행할 수 있는 함수 형태를 띠기 때문에 멤버 함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바에서는 이 멤버 함수를 메소드라고 합니다. 메소드란 수단 또는 방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왜 자바에서는 함수가 아닌 메소드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자, 그 메소드의 철학적 의미는 잠시 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역할을 가진 변호사라고 하는 오브젝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라고 하는 역할을 갖도록 저만의 오브젝트를 하나 정의를 할까 합니다. 물론 현실과 지금 여기서 정의를 하는 오브젝트의 역할은요. 현실과 똑같이 정의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만의 하나의 소프트웨어 안에 필요로 하는 변호사라고 하는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의만 이러한 역할만 있으면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정의한 기술적인 형태대로 정의를 내리시면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생각하는 변호사의 또는 제가 필요로 하는 변호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법률 전문 지식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법률 상담 또는 서류 작성 또는 변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의를 내렸고요. 실제로 법률 전문 지식은 데이터의 형태를 띠게 되어 속성이라고 표현을 하게 됐고요. 속성은 다음과 같이 안에 이렇게 동그라미로 작은 동그라미로 표현을 하게 됐는데 잠시 후에 그렇게 표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변호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함수들로 구성을 해놓고 이것을 저희 자바에서는 메소드로
호출하여 메소드로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즉 다음과 같이 제가 이제 원하는 하나의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래밍 안에서 필요로 하는 역할 두 가지를 각각 의사 역할과 변호사 역할을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잘 보시다시피 객체는 반드시 하나의 역할만 갖도록 정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는 의사이자 변호사, 즉 하나의 객체가 의사 역할과 변호사 역할을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게 되면 와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칭송을 받으실 수 있겠지만 OOP 프로그래밍 방법론에서는 절대로 의사이자 변호사인 역할을 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 의사이자 변호사 하나의 객체가 의사이자 변호사이게 되면 예를 들어 변호사의 역할이 마음에 들지 않아 수정을 하거나 변경하거나 또는 삭제를 해야 될 경우 예를 들어 변호사만 삭제하고 싶어도 의사와 변호사가 같은 역할을 하나의 역할을 의사와 변호사의 역할 두 가지를 하나의 오브젝트가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다면 변호사만 따로 교체할 수 없고 변호사만 따로 수정하거나 변호사만 삭제할 수 없기 때문에 즉 변호사를 수정하게 변경하게 될 경우 의사까지도 그 영향을 받는 구조가 돼서 하나의 독립된 형태로 수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변호사만 교체해도 될 것을 의사까지 교체해야 되는 비용 면에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는 형태가 되어 반드시 오브젝트는 하나의 역할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실제로 이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하나의 단위가 교체되거나 또는 수정되거나 변경된다 하더라도 다른 오브젝트의 역할에 영향을 주지 않게 설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즉 현실에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델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구성원이 만약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그 분야의 역할에 해당하는 부분만 교체를 하면 얼마든지 조직은 문제없이 구동될 수 있도록 즉 그러니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조직이 마련되듯이 저희도 실제 현실에서 있는 그 조직화된 구조처럼 하나의 OOP 프로그래밍이란 하나의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오브젝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의 역할만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좀 더 이해가 가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듯 하나의 오브젝트가 하나의 역할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반드시 구성을 할 때는 이 데이터에 대하여 그 역할을 결정짓게 하는 속성 정보가 외부에 의해서 함부로 접근하거나 수정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역할에 해당하는 하나의 역할에 해당하는 주요 속성 정보가 외부에 의해서 참조되거나 읽히게 되면 변호사가 의사 역할까지 할 수 있게 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변호사가 많이 아픕니다. 변호사도 아플 수 있죠. 그래서 변호사가 아프다고 하여 그 아픈 것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가 해야 할 속성 정보인 의료 전문 지식을 직접 획득해서 자기의 몸을 치료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변호사는 의사이자 변호사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단일 책임의 원칙, 즉 단일 역할의 원칙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주요한 하나의 역할을 결정짓는데 주요한 요소가 되는 속성 변수, 즉 변수는 반드시 외부에 대하여 외부 객체에서 직접 접근하는 것을 방지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즉 뒤에 부분에 배울 객체 지향의 패러다임을 표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특징 중에 세 가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캡슐화, 즉 데이터는 꽁꽁 감춰라, 외부에 꽁꽁 감춰라, 즉 외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접근하여 수정되거나 참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데이터, 객체를 구성하는 데이터, 즉 속성은 캡슐화하여, 즉 외부에 접근을 방지하여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 가시나요? 자, 대부분의 수업들은 자바를 배우시게 되면 보통은 문법을 먼저 배우시게 되는데 저는 지금부터 이와 같이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선 먼저 전체적인 객체지향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이렇게 학습을 하시게 되면 뒤에 배우실 문법들이 왜 등장하게 됐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되시는 거거든요. 즉 뒷부분에 배울 캡슐라에 관련된 예를 들어 private 또는 public, protected와 같은 명령어들은 바로 이와 이 속성 변수, 아까 말씀드렸던 단일 책임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서 속성 정보를 함부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했던 문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뒷부분에 나오는 모든 문법들은 이와 같은 객체지향의 패러다임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자바가 지원하는 형식들이라는 것이죠. 형식이 먼저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즉, 객체지향 패러다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 패러다임에 대하여 어떻게 자바가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좀 더 다른 방향으로 학습을 하시는 기존에 공부했던 학습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시각을 돌리시면 오히려 자바 프로그래밍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빠르고 또는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자, 좀 사설이 길었고요. 자, 이렇게 의사와 변호사의 역할을 각각 수행시킨 후 데이터는 안쪽으로 꽁꽁 묶고요. 대신 이 데이터를 꽁꽁 이렇게 외부에 대해서 데이터를 꽁꽁 감춘다고 해서 내부에 있는 함수들이 이 데이터를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접근을 제어하는 방법은 방법에 관련된 기술들은 외부에 대하여 접근을 방지하는 것이지 내부에 있는 데이터들을 방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런 법률 지식, 전문 지식과 같은 속성 정보를 법률 상담이나 서류 작성, 변호와 같은 함수, 즉 메소드를 통해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네.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에서는 그렇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대신 그럼 예를 들어 변호사가 아플 때 의사에게 아파서 진료 좀 받고 싶어요 라고 하고 싶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호사가 의료 전문 지식을 직접 획득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의사님아 저 좀 진료해 주세요 라고 하듯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의사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의사님아 네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네 진료 좀 해 주실래요 라고 표현을 해 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이해 가시나요? 즉 의사가 갖고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로 하는 기능을 외부에서 요청하여 서비스해 달라 하면 진료 서비스는 진료는 외부의 변호사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료 전문 지식을 가지고 수행을 한 다음 그 결과만 변호사에게 되돌려주게 됩니다. 즉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 변호사는 진료 내부의 코드를 알 필요도 없고 그죠.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진료라고 하는 함수의 머리부분만 호출을 해서 안의 내부적인 구조를 모르더라도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나요? 즉, 필요로 하는 역할을 갖고 있는 객체를 찾아 그 역할에서 수행하고 있는 함수를 통해 원하는 서비스를 받기만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안에 내부적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조작하여 결과를 산출해내는지는 알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나요? 그렇다 보니 일반적인 객체지향의 서비스 요청 명령은 객체가 특정,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객체를 찾아 그 객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함수를 호출하시면 되게 됩니다. 이렇듯 함수는 외부와의 소통으로 유일하게 즉 데이터는 외부에 대하여 단일 책임을 원칙을 지키기 위해 꽁꽁 감추게 되지만 함수는 그 기능을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외부에다가 공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항상 열어두는 형태를 보통 띠게 되는 것이고요. 외부의 객체는 해당하는 객체가 서비스하고 있는 기능을 서비스 받기 위해 호출을 통해서 서비스를
요청하실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그러다 보니까 함수는 이 객체를 구성하는 근데 있어서 기능을 제공하는 애기도 하지만 외부 개체와의 소통 통로로서도 쓰이는 수단이 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즉 변호사가 의사에게 원하는 기능을 요청하기 위해 의사점 진료를 이용하듯이 실제로 함수는 외부와의 소통에 의해서 네, 외부와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수단이 되게 됩니다. 즉 이렇듯 외부와의 소통을 위한 수단 또는 방법이라는 의미로 메소드라고 호칭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해가 가시나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방법론을 자바는 아주 완벽하게 지원하기 위해 실제로 다른 언어에 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객체지향의 패러다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어 자체에서도 형태적인 간단한 간단한 형태적인 용어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로 거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자바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왜 그렇게 쓰일까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객체지향 패러다임에 있어 가장 기본 요소인 오브젝트는 단일 책임, 즉 단일 역할에 관련된 다수의 기능과 다수의 데이터로 구성하시게 되면 좋은 오브젝트, 즉 아주 효과적인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구성의 형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때 오브젝트는 그 역할을 결정짓는 역할의 성격을 결정짓는 주요한 속성과 그러한 속성을 이용하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메소드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외부 객체에서는 그러한 메소드를 통해 해당하는 객체의 역할에 관련된 기능들을 실행시킬 수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